turned toward me, look so weak. I never see you with such tired eyes. 네, 먼저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아트원의 새로운 방음 솔루션, 4세대 카니발에 적용되는 방음 솔루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동안에는 베이스 방음으로 3중 알미늄 패드 등을 많이 사용했고, 전체 풀 방음으로 저희가 55만 원 정도를 받고 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차량의 경량화, 특히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서 차체 경량화를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가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 패드를 다 전체를 붙이는 것은 거꾸로 차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물론 방음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차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4세대 카니발부터는 새로운 방음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여 동안에 여러가지 시험을 거친 이솔랏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이솔랏 02번 제품이고요. 아트원 AO 붙여서 AO 이솔랏 방음 솔루션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설명에 앞서 기아 순정 차량 다 뜯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 보면은 부분 패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있는데, 분명히 전체가 이 패드로 되어 있다면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패드를 대준 거고, 이것이 허술하다고 느껴져서 저희는 또 다른 방음을 하는데, 기존의 알미늄 패드를 전체 까는 거와 이솔랏 제품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알미늄 패드를 까는 거,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솔랏 쪽에 그 제품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단열, 가장 중요한 것은 차체 그 외부 온도로부터 차단해주는 세라믹 코팅, 세라믹 재료가 이솔랏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그 다음에 방음, 흡음, 방진, 방청, 특히나 이제 녹 방지, 그 다음에 곰팡이 방지, 결로 방지도 효과가 탁월하고요. 일단은 뿌리지만 인체에 무해한 거. 효과로 따지면 우선은 이런 효과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무게가 감소되고, 무게가 감소되면 당연히 연비가 개선되고, 연비가 개선되면 당연히 친환경, 지구 환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알미늄 패드와 이솔랏 두 가지를 합해서 가벼운 방음 솔루션, AO 방음 솔루션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파솔라시. 시연에 앞서 부분 특히나 2열의 C2 부분, 이 부분은 철판이 너무 얇아가지고 치면은 여기까지 전체가 진동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솔랏 제품은 0.1mm 도포가 10mm 우레탄을 도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실험을 할 건데요. 우선은 시공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포하기 전에 장비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AO 이솔랏 약품을 담은 용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에어 스프레이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붓으로 바를 때가 있고 도포를 할 때가 있다는 거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도포는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어로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상황이고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낸 다음 도포를 해보겠습니다.